사장님, 사모님, 두 분이 여긴 어떻게? 아이고, 불쌍한 거. 얼마나 놀랬어, 그래. 응?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다. 사고 났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. 죄송해요. 걱정 끼쳐드려서. 나랑 한 약속 지켜먹었다고 애썬 거 알고 있으니까 죄송할 거 없어. 내가 말로만 딸이니 뭐니 떠들었지. 너한테 무슨 짓만 했다. 미안하다, 윤실아. 아, 근데 동진은 밖에서 뭐라고 했니? 동진아. 아니, 밥상 받아놓고 차례 지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보고만 있어? 어이, 먹어. 응? 고만 울고 기운 빠져. 어여 먹어. 자. 재워 갖다 꼭꼭 씹어서 생겨. 집에 오려면 병이 나야지. 병 나려면 어여 먹어야 하고. 어머니, 그 말씀은? 너만 말씀은 아마 너 동진이랑 연질이 사이를 인정해준다 뭐 그런 말 같은데. 그렇죠, 여보? 집에 돌아오면 내가 너 좋아하는 배추 좀 부쳐줄게. 어머니. 나머지 네가 먹여라. 내가 있으니까 눈물바람만 해서 안 되겠어. 그래요. 우린 이만 빠집시다. 방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있을 테니까 얼른 나와서 와.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동진은 연실이 잘 챙기고. 예. 고맙습니다, 아버지. 너 엄마가 오자고 그래서 왔는데 나한테 고마울 게 뭐 있노. 그럼 우리 간다. 예. 배웅해드리고 올게요.